안녕하세요. 태식이와 공주의 랜선 집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식이와 공주가 어떻게 사는지, 새들이 사는 집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태식이와 공주의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먼저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마당이 생겼습니다. 태식이와 공주를 위해서 제가 마당이 있는 집을 일부러 골라서 이사를 왔고요. 저희 마당 한번 구경하시죠. 마당이 있어서 태식이랑 공주는 멀리 산책을 가지 않아도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놀고 그다음에 햇빛도 쏘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앵무새들이 실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잘 못 쏘이는 게 가장 걱정됐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마당에서 따뜻한 햇살을 쏘이면서 영양분을 또 이렇게 공급을 받고요. 제 마당에 태식이랑 공주가 놀 수 있게 이렇게 횃대를 설치를 해놨어요. 제가 쓰던 행거로 이렇게 놀 수 있는 횃대를 설치해놨고요. 이거는 제가 원래 그전부터 쓰던 흔들 횃대입니다. 태식이가 여기 마당에 나오면은 이 돌을 던지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 돌이 여기 마당이 무서워가지고 잘 못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엄청 잘 놀아요. 돌도 던지고. 차려. 그치? 되게 좋아해요. 막 뛰어다녀. 너무 좋아가지고. 마당이 있으니까 앵무새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당이 있을 때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은 진짜 마당에 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풀도 사실 지금 제가 잘라낸 지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게 조금 마당 관리하는데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정말 한 가지 단점. 이거는 앵무새랑 관련이 없지만 벌레가 너무 많아. 태식이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얘도 벌레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벌레 나타나면 막 기절을 해요, 태식이도. 그래도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단독주택이라는 것도 좋고 이렇게 마당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안쪽 내부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가 드디어 태식이와 공주의 1층 실내 공간입니다. 제가 퇴근하면 주로 풀어놓고 페트병을 던지고 놀고 여기에서 주로 또 간식을 먹고 하는 공간이고요. 캣타워예요. 앵무새 타워가 없어서 제가 고양이 캣타워를 주문해서 이렇게 태식이랑 공주를 여기다가 놓고 놀게 하는데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잖아 태식아. 이미 근데 막 다 뜯어지고 벌써 제가 이거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거든요. 전에 집은 거실이 좀 좁아서 태식이랑 공주가 막 뛰어다닐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사 온 집은 제가 특별히 태식이랑 공주를 위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제 출퇴근 거리를 늘려가면서 이사를 왔습니다. 태식이는 사실 거실에 내려오면 특히 좋아하는 건 이 페트병이에요. 다들 저희 태식이가 페트병을 던지는 걸 보고 층간소음을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1층이에요. 태식이랑 공주 하루에 한 번씩은 그냥 제가 간식으로 이유식 주긴 하거든요. 좀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이유식 가루를 타서 줘요. 근데 이유식만 자꾸 주면 앵무새들이 소낭이 좀 너무 커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유식을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간식으로. 나 굶긴 거 아닌데. 밥 엄청 열심히 주는데. 공주 저기다 놓으면 이유식 먹으러 날아와. 이유식 먹으러 날아왔어. 위에 이제 태식이 또 방이 있거든요. 이제 위에 공간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공주는 여기서 되게 잘 올라와요. 계단에서 공주야 이리 와봐. 이리 오세요.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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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저희 집에 계단이 많은데 계단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난간을 타고 다녀요. 태식이 공주 전용방 3층입니다. 들어와 보시겠어요? 우리 태식이 공주의 안락한 집이고요. 제가
무려 106kg나 되는 이 태식이 집을 중국에서 주문 제작으로 이렇게 준비 만들어줬고요. 여기는 다 태식이 공간이에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다 태식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네. 여기에 갖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거를 이쪽에 갖고 올라와서 여기 와서 조립을 했어요. 이거 조립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이렇게 걸렸나? 너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이게 택배 아저씨가 막 진짜 욕하면서 네, 가격도 어마어마한데 우선은 제가 해외에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갖고 오긴 했지만 정말 큰맘 먹고 주문한 세장입니다. 이제 이걸로 평생 써야 돼요, 태식이 공주. 이 세장도 원래는 태식이 공주가 못 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려와서 딱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태식이가 못 열길래 제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딱 3일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열기 시작한 게 3일 안 걸린 것 같고 옷걸이 그 쇠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잠궈놓고 아침에 출근을 한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태식이가 다 막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예요. 벌써 이제 이것도 좀 있으면 열 수도 있어요. 공주는 이 세장을 정말 좋아해요. 자기 집이라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라고 하면 자꾸 도망가요. 잡을 수가 없어. 태식이가 막 이렇게 문을 뜯고 집안을 망가뜨리는 걸 보고 장난감 좀 사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장난감 진짜 많이 사줘요. 근데 정말 하루 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태식이 장난감이 이것도 제가 이렇게 고양이들이 이렇게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여기서 인형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다 없어졌어요. 우리 태식이가 마음껏 뜯고 놀 수 있는 이런 나무 블럭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태식이 공주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정말 하루만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아도 먼지가 뽀얗게 쌓이거든요. 이거 타조털로 먼지를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지금 제가 오전에 청소를 분명히 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 저희 집 보고 막 지저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제가 하루에도 12번씩 청소를 하고 있고요. 네, 커버 너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잖아. 우리 태식이 방의 하이라이트, 태식이만의 테라스가 짠. 여기에 태식이 이렇게 풀어놓으면 정말 좋아해요. 여기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으면서 산책도 하고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잣이거든요. 하얀 것만 보셨죠. 태식이랑 공주가 잣을 되게 좋아하는데 잣 껍질을 까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잣이에요. 속에 이거 까고 나면 이 속에 이제 하얀 잣이 들어있는 건데 앵무새들은 요거 껍질을 벗기는 것도 좋아해요. 통째로 이 송이잣을 제가 요 가을에 햇잣이 나올 때 항상 구매를 한답니다. 놀이 겸 간식 겸 이렇게 주고 있어요. 벌써 이제 좋아가지고 먹고 싶어서. 제가 앵무새가 사는 집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이래도 앵무새랑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랑 같이 산다는 거는 진짜 서로 뭔가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아야! 네. 오늘 랜선 집들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 또 태식이와 공주의 재밌는 일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뽀뽀! 태식이 뽀뽀!